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 모의고사 시뮬이라고 하는 모의고사 모음 되어져 있는 교재 9회를 풀고 있는데 질문 온고만 수업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 그 질문 온 상황을 녹화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 질문이 왔는데 21번 같은 문제는 예, 밑줄 친 부분이 결국은 여기 위에다가 스킬을 뭐를 쓰는 거냐? TS라고 합니다. TS. 어쩔 수 없어요. Topic Sentence. 이게 지금 이 모의고사 유형 중에서, 즉 수능 유형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문제 유형인데, 이 글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Got Cold가. 여기는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예 정해져 있는, 막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오른쪽이 주제죠? In reality도 결국은 이랑 같은 말이죠. In reality나 in fact 오른쪽이 주제고요. 앞에 거와 역접 관계죠. It was just as common that.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이다. He got colder. 그가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It is가 남은 뒤에 to 부정사 동문사 대절라고 기대했고 여기 형용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그가 got cold 했다는데 이 got cold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데 이게 따뜻했다의 반대말이 되겠죠. 이 글의 주제를 찾는데 이게 마지막에 주제가 오면 빈칸문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읽어봐야 되지만 중점을 두고 요 부분만 봐보세요. 은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뭐 정말로 몸이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If creators knew 언제, when they were on their way.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어딜 향해서? To fashioning a masterpiece를. 이때 fashion은 만들다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유행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드는 방식이 패션이에요.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그들의 방향, 언제 그들이 지금 걸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를 만약에 그 시기를 안다면 문법서는 이렇게 될 테고요. Their work would progress only forward. 앞으로만 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게 걸작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전진만 할 텐데. 예, 콜론이나 세미콜론, 하여튼 영어 모의고사에서 카마하고 마침표, 피리어드 빼고는 전부 다 주제하고 관련이 돼요. They would halt their idea generation efforts as they stuck gold. 그러니까 그들이 금과 부딪혔을 때, 그때 그들은 뭐 하게 될 거라는가? 중지하게 될 거. Halt their idea generation efforts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이건 생성이네, 이때 뜻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들은 중단하게 되겠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중단하게 될 거란 얘기는, 그 노력을 중단하게 될 거란 얘기는 bad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니? bad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지금 masterpiece를 향해 가고 있어 라는 걸 안다면 only forward만 할 테고요. 그럼 그거는 생각 같은 걸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가 이 글의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마지막 문장 구조하고 In fact나 in reality나 같은 거잖아요. They backtrack 이렇게 되네요. 그럼 봐봐. Backtrack을 A로 잡읍시다. D도 돌아간대요. Return to가 A가 되잖아요. Forward는 B예요. 그쵸? 되돌아가요, version. 어떤 버전으로 되돌아가? That they had earlier discarded. 그들이 discard는 폐기하다예요. As inadequate 해서 in, AD, EQU 해서 어근이 끊어지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이 되는 거죠. Equal 쪽으로 가지 않은 어떤 요구에 동등하게 가지 않아서 예,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버려버렸던. 얘는 5형식이네, 그치? discard는 as가 나왔으니까. discard의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대시. 그러한 버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라. 이 글의 구조가. 봐봐. In Beethoven's most celebrated work. 이게 뭐 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황씨? 그니까, 네 입에 나오네요, 지금. 여기 지금, for example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왜요? 아니, 베토벤의 얘가 나오고 있잖아. 실 얘들이 나오는 거야. 베토벤 나오고 또 누구 나오더라? 피카소 나오네요. 시간 많으면 읽으시고요. 우린 주제를 찾은 거야. 주제는 뭐, 이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에서도 but, yeah, in fact, 오른쪽이 되잖아요. 너네가, 이 TSI라고 하는 교재에서 다 외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아니니 topic sentence를 감추려는 의도로 문 중에 오거나 글의 중간에 오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이게 나오면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면 적극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하려고 모의고사 여기에 왜 해석 들으러 오냐고. 해석을 들으러 왜 학원을 다니니 갑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만약에 자기가 걸작을 만들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면 언제 자기가 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걸작이야 라는 걸 그 시기를 만약에 예술가겠지 아마 걸작이니까 만드는 사람이잖아 안다면 아마 그들은 계속 전지만 할 테니 무슨 생각 같은 것들을 할 노력을 안 할 텐데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backtrack 되돌아간다고요. return 어디로? earlier잖아요. 이전에 버렸던 대로 돌아간대요. 주제는 뭐야? 처음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럼 봐봐라. 그러나 실제로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들은 어디로 간대? 어디가 된대? 이게 got은 얘들아 EV형자의 무슨 유야? become유예요. 뜻이 뭐야? EV형자의 뜻이 뭐야? 뭐뭇이 EV형자라고 쓴 거고요. 문법책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뭐뭇이 되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게 돼야죠. 콜더가 돌아간다는 개념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쭉 가는 게 뭐야? B가 되는 거야. 이걸로 가면 어떻게 돼? 생각 같은 거 안 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되돌아간다고요. 되돌아간다는 얘기 A를 찾아봐. moved away from the desired. 그러니까 moved away니까 뭐뭐로부터 멀어져 간다고요. A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결과 그러니까 희망된 결과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B예요. 따뜻해진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거로부터 멀리 떨어진다고요. 그게 A라고요. A로 갔더니 뭐가 나온 거야? A로 가면 뭐가 나온대? 아까 걸작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작가가 결과를 바라보고 막 가면은 앞으로 막 가면 어떤 생각 같은 게 다 망가져서 희망된 결과가 나오질 않고 아니야 망가뜨리고 이것도 아니야 망가뜨리고 되면 맨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안 망가뜨린 걸 보고서 이쪽에 대답이 있고 많이 들면서 걸쩍 멀어진다고요. AB 구조로 가볼게요. Lost his reputation due to public criticism. 아니 대중들의 비판이나 그의 명성에 대한 얘기가 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나오겠죠 아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가 주제라는 걸 알고 원래 생각했던 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 그러니까 욕망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있던 이거로부터 멀어지는 거라 간다고요.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 became unwilling to follow new art trends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꺼리게 된대요. New art trends를 받아들이는 거를 꺼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뭐로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간다가 나와야 돼요. Appreciated others artwork. 아니, 자기 혼자 작품을 하는데 초기에 만들어 놓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돼야지라고 하는 거하고 멀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의 작품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예 안 나와요.
이미테이티드 마스터즈 스타일즈, 이 거장들의 스타일들을 레더데는 한 단어로 나신데, 아 얘네 무슨 따라한다는 얘기가 야 따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크리에이터가 나오니? 비토븐이 따라했다는 거야? 베토벤? 피카소가 따라했다는 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여기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예? 이 원하는 결과가, 이게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거로부터 멀어진다는 개념이 A예요. 멀어졌다면 걸작이 나오는 의외의 결과, 얘는. 의외의 결과라고요. 얘는 원했던 결과야. 이렇게 하면 난 걸작을 만들 거라고 했더니 걸작이 안 나와요. 아닌가 본데 해가지고 그거로부터 멀어져. 이게 얘가 desired outcome이라고요. 희망된 결과라고. 근데 그거로부터 뒤로 멀어져 가니까, 어라? 여길 조금만 더 다듬어 볼까? 했더니만 걸작이 나왔단 얘기예요. 가볼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저런 질문. 이 피카소 could judge his creations as he produced them.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의 작품들을 판단했다면, he would get consistently warmer.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했다는 거는 좋게 판단했다는 거겠죠. 예. 판단할 수 있었다면은 더 따뜻해지고, 즉 여기에도 가까워졌을 거예요. And use the later drawings. 그리고 이게 봐봐, 얘가 뭐야? B 쪽이잖아요. Later, 나중에 그 drawings를 사용했을 거라고. 얘를 가다 했더니만, 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B의 개념에서 이거를 저 추가시키면 더 좋아요. B의 개념은 미래, 아니 추후라고 해야 되나? A는 이전이 나와요, 이전이. 그러니까 더 나중에 그 드로잉스를 아마 자기의 걸작이라고 내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 다가가가지고 계속 다가가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어, 되게 좋아, 되게 좋아. 계속 평가하다 보니까 어, 계속 만들어지는 거더 만들어, 더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뭘 했다는 거야? 뭐가 일반적이라는 거야? 그가 이렇게 이쪽 가는 걸 따뜻하다라고 했다면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역방향이 뭐야? 아 이건 아니야. 왜 자꾸 하는데 왜 계속 이상한 것만 나오지? 다 때려 부셔, 다시 다 부셔. 근데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전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한 세네 가지 만들었는데 그중에 얘가 제일 나은데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얘가 걸작이니까 네가 막 생각해가지고 막 했던 것들로부터 멀어지니까 걸작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베토벤 얘기까지 보면은, 예, 처음에 만든 걸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예, 가볼까요? 너무 짧아. Only to come back. 그러니까 봐봐. 얘가 only to가 to부 뭐가 되니? to부 결이에요. 그럼 얘가 마지막인데 어디로 간대니? come back. 돌아온대니까. to it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돌아와요, 원래로. 이 개념이 봐봐.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게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너네가 여기까지 다 생각할 순 없잖아요. 수능 볼때 시간이 되니? 이런 것까지 상상하기. 근데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짧아서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요. Yeah, this young extraordinary work he would have accepted his composition immediately as he.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구별할 수 있었다면 그걸 히트 작이라고 하면 했을 거예요. 피카소도 그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을, 파시즘에 저항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로 나왔겠나 그랬대요. Imagined the painting was based on his early, 이거죠. early sketches가 A란 말이에요. not,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later가 B잖아요, B. B 아니래잖아요, A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평가를 못하나 봐요. 평가를 막 했다면 아마 계속 B로 나갔을 테지만 결국 현실은 어땠다는 거야? 다시 early sketches 돌아오고 Go back to 하더라 이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말이 뭔지를 키를 잡으셔야 돼요. Early, come back, later. 여기서 지금 warm이니 cold니에 말린 건데, 여기 later도 여기 부분에서 요거를 만약에 for example이 생각됐다는 걸 안다면 요 부분은 아마 굉장히 집중했을 거란 말이야. Backtrack, return, earlier. 처음에 잘못됐네라고 폐기해버렸던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제구나라는 거. 앞으로 쭉 나가는 거 나쁘다고 그러는 거. 한번 집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글의 내용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베토벤이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피카소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거기에 매몰되면은 풀기 어려워요. 계속 내가 너희들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A, B 구조로 가지고 똑같은 말이 계속 패러프레이즈 돼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21번 마무리하겠습니다.